안녕하세요. 구스토리 박병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습니다. 이것도 살까 말까 하다가 또 났다가 드러났다 이래고 아, 좀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나 올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6%나 됩니다. It's a lot of other things I can't do because I have to pay for gas. You know what I'm saying? Less food, less playtime. You know what I'm saying? Because I got to put gas, I got to go to work, right? I'm gonna stop driving. 유럽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6%나 올랐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60.7%. 임금 올려달라는 시위가 연일 이어집니다. 자,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페루 이런 세계 곳곳에서 고물가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6%라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산 가치가 6%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도 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세 달 전에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하면서 주식 사놓으신 분들 요즘 매일 주식 시황 들여다보는 게 두렵습니다. 잔뜩 대출받아서 집 사신 분들 대박 꿈꾸면서 빚내서 가상화폐 사셨던 분들 자산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오릅니다. 언제쯤이나 이 고통이 끝날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이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뿌려댔기 때문입니다. Nothing like that's ever been done in our country. Up to $250 billion in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길에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국제 유가, 그다음에 곡물 가격, 모든 원자재까지 급등해 버렸거든요. 이 원자재까지 급등하면은 기업의 생산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요. 경제 전체적으로도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 버리는 것입니다.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서로 엉키고 상승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껑충껑충 거인 걸음으로 금리를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린 돈은 금리를 올려서 빨아들이면 된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연준 의장도 그럴 일 없다던 지난 5월 때와는 달리 이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놓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That if interest rates go too high too fast, it could drive us into a recession.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실제로 미국의 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세계은행도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We have a very serious threat of stagflation that comes with higher interest rates because of the war. Those supply disruptions, of course, magnified. We can easily find ourselves in the midst of a perfect storm.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여파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외 성장 의존도에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의존율이 너무 높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깊고 오래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그런 경기 침체의 늪에는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 대부분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내년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올해 당장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침체로 갈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내년쯤 이제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경제가 이제 둔화의 추세로 내년 침체 사이클까지 겪진 않을까?
문제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는 언제쯤이나 회복될 것인가 하는 거겠죠. 그 부분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내년 하반기쯤 해서 경기가 좀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과거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이다. 어쩌면은 제가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2008년, 2020년에 보지 못했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정책으로 굉장히 V자형 경제도 회복되고 자산 가격도 급등했었는데요. 문제는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한 내년까지, 어쩌면 내후년 이후까지도 경기 침체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미중 패권 전쟁마저 잠시 휴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게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 가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은 이제는 싸우지 말자. 서로 베네핏이 되니까 뭐냐면 싸울 건 싸우되 협력은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는 유럽에서도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와 타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국제공조라는 게 항상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공조가 나타났었을 때 한 번씩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그랬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적과의 타협도 피할 수 없는 큰 위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주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근데 한국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다. 왜? 미국 있고 또 가까운 나라에 중국도 있고 또 주변이.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국은 역사적 기회가 왔다. 단지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리 날 거다. 예, 네, 그 차이죠. 여러 위기가 겹친 퍼펙트 스톰의 한복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타개책을 펴나가야 할지,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험난한 파도를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버티고 헤쳐나가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끈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